안녕하세요. 주몽선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한국에서 고용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업주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직장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직비자라는 게 있는데 D10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한국에 근무하면서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워킹 비자, 일하는 비자는 주로 전문직 비자하고 비전문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어떤 체류 자격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사업주하고 체결된 그 기한을 완전히 마쳐야지 다른 데갈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중간에 다른 데그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이직 동의서에 확인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바로 30일 이내에 출국 명령이 출입관리사무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국하고 더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직비자를 신청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기존에 있는 근로계약을 마치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데갈수 있는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좀 기간이 지나면은 D10 비자라고 구직 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사업주가 허용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레터 오브 릴리즈 해가지고 이직 확인서를 끊어주면 됩니다. 근데 사업주가 끊어주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한국에서 출국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 회사의 어떤 기책사이다 하면은 뭐 임금 처분이나 해고를 당했다 하게 되면은 그런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러한 소송을 제기를 할 경우에는 소송 비자 G1 대신 3 이런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소송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또 새로운 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야지 회사 그 고용 기간 중에 외국인이 임의로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출국해야 되는 그런 출입관리사무소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